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르 릴레스토 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모파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모파상 친구들이 각자 떠들어댔습니다. 쇠고기가 맛있다, 양고기가 더 맛있다, 칠면조 고기가 최상이다, 이런 화제거리가 식탁에 올라왔죠. 이때 잠자코 듣고 있던 모파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뭐니뭐니 해도 여자 고기처럼 맛있는 것이 없더라. 이 모파상의 말에 친구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쳐다봤어요. 언제 그걸 먹어봤는데 친구들의 눈빛에는 그런 질문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파상이 아주 느긋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나만 먹었나? 자네들도 모두 먹었을 텐데. 엄마 젖 말이야. 엄마 젖. 엄마 젖 그게 여자 고깃국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참 모파상도 짓궂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꼬아놓다. 새끼. 새끼. 새끼를 꼬여내다. 아, 꼬인 결, 고둥 결, 문익결, 이렇게. 예. 꼬이다.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새끼를 꽈 띄고 놓다. 꽈 달리다. 꽈 달라다. 꽈 띄고 보다. 꽈 서기. 예. 꽈 띄고 주다. 꽈 띄고 가다. 꽈 가다. 예? 꼬여 띄고 내다. 꼬인결, 고등결, 문익결. 문익결 할 때 사이셔도 있어요. 꼬일 띄고 대로 띄고 꼬인.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다. 꼬일 띄고 대로 띄고 꼬이다. 이렇게. 자, 한번 지나면 32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줄리은님의 사랑, 네, 글 교정 코너입니다. 사랑의 시조네요. 네, 시조입니다. 하늘의 저 태양은 일출 후 저무는데 내 마음 다 차지한 햇님은 중천에 떠 온종일 광선
빗살 비춘이 도피할 길 없어. 이러면 안 되지. 태양과 해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 차지한, 그대는, 그래야지. 내 마음 차지한 그대는, 이런 식으로. 사랑. 하늘의 저 태양은 일출로 저무는데, 내 마음 다 차지한 그대는 중천의 떠, 온종일 빗살 비추니 도피할, 예? 피할 길, 피할, 피할, 응? 이렇게 하죠. 왜 커지노? 내 마음 다 차지한 그대는 중천의 떠, 온종일 빗살 붙이니 피할 길이 없어라. 이렇게 해야지. 하늘의 보름달은 만월 후 기우는데, 내 가슴, 아까 저기가 마음이니까, 내 가슴 가득 채운, 그대는, 커져만 가. 주야로 사로잡으니 벗어날 길 없어라. 이렇게 해야지. 예. 자,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내 사랑, 줄리윤. 하늘의 저 태양은 일출로 저무는데, 내 마음 다 차지한 그대는 중천의 떠, 온종일 빗살 비추니 피할 길이 없어라. 하늘의 보름달은 만월 후 기우는데, 내 가슴 가득 채운 그대는 커져만 가. 자꾸 커져. 에? 커져만 가. 또는 자꾸 커져. 자꾸 커져. 주야로 사로잡으니 벗어날 길 없어라. 이렇게. 됐죠? 네. 자. 자, 노현희님, 예, 별풍선 쏴주셨네요. 첫사랑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오. 영꽃님, 네, 별풍선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호님, 나영루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성호님, 영꽃님, 나영루님, 반가워요. 영꼬님, 성호님, 안녕하세요. 영꼬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교수님, 교정 고마워요. 네, 섬계님, 내 사랑 시조 좋아요. 아, 저사랑님, 사랑 시조 멋져요. 아리랑님, 시조 멋집니다. 신앙심이, 보이네요. 예. 줄리님, 격려 고마워요. 예. 자, 이제 이번에는 한 장의 달력. 오뚜기님의, 작품인데요. 자, 나잉러님의 작품. 오뚜기. 자, 한 띄고 장에 달려. 한 장에 달려. 빨간 점, 빨간 점이 있으니까, 검은 점 이래야지. 시간이 이끌고, 시간이 이끌고보다는, 검은 점. 시간이 이끌고, 날마다 사라진다. 이래야 되죠. 눈물의 시도, 절망의 시도, 아픔의 시도. 이거 너무 나열하면 안 돼요. 어? 대표적인 건몇 개만 해야지. 아픔의 시도. 한두개 정도만. 두개 정도만. 아픔의 시도, 후회의 시도, 시도, 기도하며 사라진다. 토가 밭이니까, 옥토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라진다. 기도하며 사라진다.
기도로 사라진다. 기도하며 사라진다. 웃음의 씨앗, 섬김의 씨앗, 감사의 씨앗. 감사. 이제 저가 씨였으니까 여기는 열매로 해야 돼. 감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땀심의 열매. 아, 잉태하며, 새날, 잉태하며, 새날, 잉태하며, 잉태하여, 이거 간다. 새날을 똑같이, 새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빨간 점, 검은 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픔의 시도, 후회의 시도 두 개로 해야 돼요. 감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대꾸를 이뤄야 되니까. 자, 한 장의 달력, 김영래. 빨간 점, 검은 점, 시간이 끌고, 날마다 사라진다. 아픔의 시도, 후회의 시도, 기도하며 사라진다. 옥토 만들면서, 감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잉태하여, 이거 간다. 새날을 바라보면서. 됐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자, 음악 나오시고. 왜? 안 나와? 네, 줄리우님 격려 고마워요. 송우님 내 사랑 시조 무르익어 갑니다. 아, 첫사랑님 사랑 시조 신선하고 사랑스러워요. 마음에 들어요, 줄리우님. 아, 줄리우님 부끄러워요. 첫사랑님, 줄리우님 낯설기 성공 대단합니다. 네, 줄리우님 정말이요? 네, 네, 첫사랑님 시시 멋져요. 송우님 희망적인 시시 멋집니다. 아리랑님 신앙시네요. 멋져요. 영권님 시심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첫눈인데요. 어제 첫눈 왔어요. 네. 어제 첫눈 왔습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얼룩진 대지 위에 살짝 펼쳐진 하얀 몸? 하얀 살짝 펼쳐진 하얀 몸보다는 하얀 추억, 하얀 추억이 더 멋지잖아요. 네? 대주의 얼룩진 대주의 살짝 펼쳐진 하얀 추억, 싱그럽다 이렇게. 아리난 속삭임처럼, 아리난 속삭임처럼 나풀나풀 바람, 아, 바람의 숨결, 바람 숨결, 바람의 숨결, 바람 숨결 타고, 어? 바람 숨결 타고 나목에 꽃 몸살처럼, 여기 위가 속삭임처럼 썼으니까 꽃 몸살처럼 이거를 쓰면 안 되죠. 자, 바람 숨결 타고 나목에 향기 에 향 나목에 향기 되어 나목에 숨결 타고 나목에 숨결 타고 향기 되어 아련한 속삭임처럼 나풀나풀 바람 숨결 타고 향기 되어 날립니다. 숨결 타고 향기 되어 향기 되어 날립니다. 얼레빛 가득 걸어놓고 길게 이어지는 환호. 저 환희. 에, 여인들의 발짝 남기며
발자국 남기며 가득 걸어놓고 길게 이어지는 저 환이 여인들의 발자국 남기며 물들어 간다. 환하고 정갈하게 수놓으며 하늘길 열어놓은 듯 환하고 정갈하게 수놓으며 예? 하늘길 열어놓은 듯 환하고 정갈하게 수놓으며 봄을 기다린다 이러면 되죠. 자 가볼까요? 첫눈입니다. 첫눈. 첫눈, 첫사랑. 얼룩진 대지 위에 살짝 펼쳐진 하얀 추억. 싱그럽다. 아련한 속삭임처럼 나풀나풀 바람 숨결 타고 향기되어 날린다. 얼레빛 가득 걸어놓고 길게 이어지는 초환이 연인들의 발자국 남기며 물들어 간다. 하늘길 열어놓은 듯 환하고 정갈하게 수놓으며 봄을 기다린다. 됐죠? 네, 영꼬님 시심 아름답습니다. 줄리님 격려 고마워요. 섬계님 첫눈시 좋아요. 송호님 첫눈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첫눈 예쁘게 잘 쓰셨네요. 좋아요. 네, 첫사랑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줄리님 첫눈 시심 시어 멋져요. 영꼬님 시심 좋아요. 네, 첫사랑님 문우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섬계님의 기다리면 교정 뭐 기다림만 하면 좋을까? 기다림이 나을 것 같은데. 자 바람이 밑바닥 쓸고 갈 때 밑바닥 땅바닥 응? 바람이 길바닥 쓸고 갈 때 파도가 찰싹찰싹 얼굴 때려도 찰싹찰싹 그냥 때려도 갯바위는 화내지 않는다. 바람이 모래톱 쓸고 갈 때 여기가 갯바위가 있으니까 바람이 모래톱 쓸고 갈 때 쓸고 갈 때도 파도가 찰싹찰싹 때려도 갯바위는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폭풍 몰아치면 더 기세 등등 뺨 후려쳐도 눈물 보이지 않고 눈물 보이지 않은 채 이렇게 몸 녹여내며 폭풍 몰아치면 더 기세등등 밤 후려쳐도 눈물 보이지 않은 채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깨져도 자리 지키다 곰탱이처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리 지키고 있다 이렇게. 고물처럼 부서진 조각들 돌이 되고 모래 돌 되고 모래 되도록 참는다. 사자바위
예, 인어 공주대요. 어? 사자바이. 예? 사자바이 인어 공주대요. 음? 걸작품으로 있기까지 예? 사자바이 에 인어 공주대요. 걸작품으로 설 때까지 이러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섬계, 바람이 모래톱 쓸고 갈 때도, 바람이 해안을, 바람이 바닷가 쓸고 갈 때도, 파도가 찰싹찰싹 때려도, 파도가 찰싹찰싹 휴갈길 때도 파도가 찰싹찰싹 휴갈길 때도 갯바위는 화내지 않는다. 폭풍 몰아치면 더 기세등등 빠물에 쳐도 눈물 보이지 않은 채 살점 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깨져도 자리 지키고 있다. 고물처럼 부서진 조각들 돌대고 모래되도록 참는다. 사자바이 인어 공주되어 걸작품으로 설 때까지. 됐죠? 자. 네, 자, 첫사랑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아, 줄리님 기다림 시 대단해요. 멋져요. 섬겨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영권님 멋진 기다림입니다. 네, 섬겨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겨울 바닷가 가보고 싶게 잘 쓰셨네요. 시신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뒷동산에서요. 자, 송어님의 뒷동산에서 교정본입니다. 자, 뒷동산에서 마을 둘러싸고 있는 너른 놀이터. 너른 놀이터. 크나큰 팽나무 가지에 꿈 걸어놓고 날아보던 곳. 네. 그러면 뒷동산이라고 해야지. 고수를 나면 뒷동산. 네. 아린 침묵 더듬는데 세월의 흔적 남겨진 거리요. 비껴간 세월의 흔적에 흔적 자체가 남겨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월의 흔적, 비껴간 세월의 흔적. 덧칠해진 그리움의 빛발 아래 아린 침묵 더듬는데 비껴간 세월의 흔적, 덧칠해진 그리움의 빛발 아래 덧칠해진 그리움, 그래야지. 요때 남겨진하고 흔적이 겹치니까 덧칠해진 그리움, 이렇게. 요것이 석양 아래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아린 침묵 더듬는데 비껴간 세월의 흔적, 덧칠해진 그리움, 석양 아래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석양 아래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떠나온 수십 년의 채취. 채취. 묻어 있는 문고리에. 묻어 있다 있잖아. 묻어 있는 게 남겨 놓은 거지. 채취.
재치, 문고리에 남겨, 문고리에 남겨진 침묵. 염주할 세어보는, 세어보드, 세어보는, 염주알이 갑자기 나와. 떠나온 수십 년의 채취. 문고리에 남겨진 침묵. 침묵처럼. 수척의 수기책의 침묵처럼. 문고리에 남겨진 침묵처럼 수척해져 간다. 이렇게. 떠오른 추억을, 추억을 앞에서 안 썼나요? 추억을 안 썼어요. 추억을 안 썼네. 자, 떠오른 추억들이 콧물 흐르며, 추억들이 콧물 흐르며 더듬어가는, 콧물. 추억들이 콧물 흐르며 더듬어가는 그 시절. 콧물로 더듬어. 우려낸 한 줄기 미로처럼 가느다란 실화기에 얹어 띄고 본다. 떠오른 추억들 콧물로 더듬어가는 그 시절. 추억들 콧물로 더듬어가는 그 시절. 그 시절. 추억들 떠오른 추억들 콧물로 흐르며 콧물로 콧물로 더듬어가는 그 시절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얹어 본다. 친구의 휘어진 머리결,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을 하나둘 늘어놓는 수다 속에 새벽이 열리고 있다. 친구들이 휘어진 머리칼,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 하나둘 늘어놓는 수다 속에,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 여러분, 하나둘 늘어놓는 수다 속에, 머릿결에 새벽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 하나둘 늘어놓는 수다 속에 휘어진 머릿결에 새벽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가파른 언덕 올라 너른 들판 바라보며 훨훨 날아 떠나간 발자취들이 모여든 자리. 가파른 언덕 올라 너른 들판 바라보며 훨훨 날아 떠나간 발자취들이 모여든, 요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구만. 요거를 여기서 끝내고, 여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너른 놀이터, 크나큰 백나무 가지에 꿈 걸어놓고 날아보던 곳, 가파른 언덕에 올라 너른 벌판 바라보며 홀로 날아 떠나간 발자취들이 모여든 자리. 됐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읽어볼까요? 뒷동산입니다. 뒷동산, 송은. 마을 둘러싸고 있는 너른 놀이터. 크나큰 팽나무 가지에 꿈 걸어놓고 날아보던 곳. 가파른 언덕에 올라 너른 들판 바라보며 훨훨 날아 떠나간 발자취들이 모여든 자리. 아린 침묵 더듬는데 비껴간 세월의 흔적, 더칠해진 그리움, 석양 아래 웅크리고 있다. 떠나온 수십 년의 재취,
채취가 채가 어에 이어요. 채취 예, 문고리에 남겨진 침묵처럼 수척해져 간다. 떠오른 추억들 콧물로 더듬어가는 그 시절 가느다란 실어러기에 얹어본다. 지난날 굴곡진 사연들 하나둘 늘어놓는 수다 속에 휘어진 머리결의 새벽이 열리고 있다. 됐죠? 네. 네, 섬겨님 뒤통수한 시 좋아요. 네, 송호님 오사행님 어서 오세요. 물망천님 어서 오세요. 섬겨님 오사행님 반갑습니다. 영고님 여지없이 흘러간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네요. 줄리우님, 치리님, 오사행님, 오사육님 반가워요. 네, 영고님 물망천님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추억을 뒤통수한에 펼치셨네요. 멋져요.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물망천님 어서오세요. 네, 줄리우님 물망천님 반가워요. 섬겨님 물망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님의 설공찬전입니다. 네, 자 교정본입니다. 아, 변곡점 넘나들며 콸콸콸 불어댄다. 반백년 침묵했던 최초의 국문소설 그 외침 일필휘지로 흑백맛불 집혔다. 아, 집혔다. 저승길 비탈 뚫고 강 넘은 솔시총각 반역에 오른 임금 아, 지옥행 알렸었지. 예? 지옥형 알렸었지. 양반네 코테 세우던 그 후손들 역시도 바른말 가느나 바른말 아 가느나던 영혼엔 좋은 소식 비천한 아 비천한 선한 혼배 비천한 아 비천한 비천한 선한 혼배 비천한 혼백 열렸다네. 아, 비천한 혼백 유해 예? 유해 천국문 아, 열렸었지. 예? 괘씸죄 애둘러 섰다. 어? 애둘러 섰다. 낮의 선생 어쩌나 이렇게 호통친 왕명 앞에 날벼락 맞았는가 날벼락 맞았는가 모조리 불타섰던 최수의 설공천전 강천산 밤 달로피어 단울야행 물든다 네모진 손손마다 배부른 무채색들 속깊이 새겨내어 천농에 녹아내자 온 세상 동살빛되어 타오르면 좋겠다. 아, 속깊이 새겨내어 천농에 녹여낼까? 온 세상 동살빛되어 타오르면 좋으리. 이렇게 하면 되죠? 고전소설. 네. 1511년 경 최수가 지은 고전소설 이렇게.
네. 무슨 말이야? 광고 시간이 길다고? 왜? 광고 시간이 무슨 광고 시간? 자, 물망치 우리 광고 없는데?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줄리님, 업을 했나요? 업은 했나요? 네. 자, 물망초님, 네, 별풍선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물망초님, 송원희 마리랑님, 줄리님, 반갑습니다. 섬계님, 반가워요. 섬계님, 4774님, 4774님 오셨어요? 아, 물망초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시조시시 멋집니다. 아리랑님 역사 소설을 시조로 엮으셨네요. 멋집니다. 네, 손님 방송에 들어올 때, 아, 광고 시간이 길다고? 네네. 자, 이번에는, 아, 풀벨님의 호롱불인데요. 네, 교정본입니다. 호롱불이요? 조금씩, 조금씩 태우는 거야. 나를 안 해도, 조금씩 태우는 거야. 고집. 고집, 응? 고집도, 아집도, 응? 고집이나 아집이나 뭐 비슷하지 않나? 아집까지, 예? 예, 아집의 심지까지, 예, 뜨거운 불로, 뜨거운 불로 태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아침이 오면, 깊은 수면에 드는 거야, 이렇게. 되죠? 호롱풀입니다. 호롱풀, 풀배. 조금씩 태우는 거야. 아집의 심지까지 뜨거운 불로 태우는 거야. 그러다 아침이 오면 깊은 수면에 잠드는 거야. 됐죠? 네. 자, 자, 송원님, 민재님 어서 오세요. 예, 민재님 지각하셨어요. 예, 어제 결석 안 했어요, 민재님? 어제 결석한 것 같은데. 아, 그제? 그제 결석한 것 같아. 네, 아리랑님, 민재님 반갑습니다. 네, 물망초님, 민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민재님 너무 늦었어요. 송호님, 아리랑님, 4774님 반갑네요. 그렇죠? 어? 아니, 어제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민재님 안온것 같아. 맞죠? 응? 아리랑님 호롱불 시 예뻐요. 예. 아 민재님 호롱불 좋아요. 송원이 시시 멋집니다. 줄리님 시시 멋져요. 예, 민재 결 그렇죠 결석했죠. 내가 알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예. 민재님 결석했대요. 원래 민재님이 결석하는 분이 아닌데요. 네. 물망초님. 네. 예, 4774가 물망초입니다. 네. 영권님, 민재님, 안녕하세요. 섬계님, 민재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민재님, 네. 영권님, 섬계님, 잘 계시죠? 네. 요즘에 333님이 결석을 합니다. 네. 333님. 자,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등대인데요. 교정부, 등대요. 여명이 바다 건너. 어둠 속 뒤척일 때, 네? 백고동 만선의 꿈, 찬란히 밝힌 만선의 꿈이라고? 백고동 만선의 꿈, 응? 찬란히 밝힌 불빛, 도마 위에 잡힌 도마 위, 차분하고 도마 위 잡힌 항구가 파도치다 잠든다.
좋네요. 예, 등대인데. 여명이 바다 건너 어둠 속 뒤척일 때 백고동 만선이 좀 걸리는데. 예, 백고동 익어간 꿈 백고동 만선의 꿈 백고동 만선의 꿈이 좀 걸리는데요. 백고동 늘어진 꿈 백고동 늘어진 꿈 찬란히 백고동 늘어진 백고동 선율의 꿈 선율의 꿈 약해 늘어진 꿈 백고동 늘어진 꿈 찬란히 밝힌 불빛 도마의 잡힌 항구가 파도치다 잠든다 괜찮죠? 네. 등대 물망초 여명이 바다 건너 어둠 속 뒤척일 때 3434 백고동 늘어진 꿈 찬란히 밝힌 불빛 3434 도마의 잡힌 항구가 파도치다 잠든다 3543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선배님, 물망초 선배님, 시조 창작을 참 잘하시네요. 네. 줄리님, 시조 시심 좋아요. 네, 민저님, 등대 시조 좋아요. 영꼬님, 등대 시심 멋져요. 네. 아량님, 도마의 잡힌 항구, 표현이 참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철새인데요. 철새요. 자, 교정본입니다. 철새, 물망초님의 철새. 철새요. 계절을 넘어가는 발자국. 나랫짓이 하지 말고, 저 나랫짓 이렇게. 네? 계절벽 넘어가는, 계절벽 넘어가는 발자국 저 나랫짓. 네? 넘어가는 발자국 저 나랫짓. 발목을 적셔가며, 발목도 적셔가며, 발목도 적셔가며, 환승역 빚어놓고, 혹한에 우는 마을, 우는 마을로, 혹한에 우는 마을로, 그리움결 옮긴다. 그리움결 옮긴다. 철새, 계절벽 넘어가는 발자국 천하랫짓 3434 발목도 적셔가며 환승역 빚어놓고 발목도 적셔가며 환승역 빚어나 환승역 스쳐가며 발목도 적셔가며 발목도 적셔가며 스쳐가며 환승역 빚어놓는다고? 발목도 적셔가며 환승역 놓쳐 환승역 스쳐지나 환승역 스쳐지나 이렇게 계절벽 넘어가는 발자국 천하랫짓 3434 발목도 적셔가며 환승역 스쳐지나 3434 혹한에 우는 마을로 그리움결 옮긴다 됐죠? 예, 거치면서 환승역 거칠 수도 있고 스쳐지나 거치면서
을목도 적시감이 환승역 거치면서 환승역 스쳐지나 스쳐지나가 나은데 예, 혹한의 우는 마을로 그리움결 옮긴다 됐죠? 네. 자, 자 됐고요. 자 다음에는 자 누굽니까? 아 송호님 시조시신 멋집니다. 섬계님 민재 선배님 아침 일찍 명상에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민재님 섬계님 명상의 글 보셨나요? 네. 물망천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 섬계님 철새 단시조 좋아요. 아리랑님 철새 시조 멋집니다. 줄리님 단시조 표현 멋져요. 송호님 철새 시신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홍시요? 교정 뭐 어떤 홍시? 그냥 홍시라고 하지 뭐. 응? 어떤 홍시 이상해. 그냥 홍시 이렇게. 늦가을 머물다간 연민이 예? 홀로 남아. 머물다 간 그랬잖아. 머물다 갔는데 홀로 남아요? 안 되잖아. 늦가을, 이거 가던 연민이, 늦가을, 이거 가던 연민이 홀로 남아. 찬바람 부여잡고 빨갛게 타는 사람. 저 창공 노을 마루에 임 띄고 그리는 까치밥. 임 그리는 까치밥. 자, 늦가을 익어가던 연면이 홀로 남아. 님 그리던 까치밥이라고. 늦가을 익어가던 연면이 홀로 남아. 3434. 찬바람 부여잡고 빨갛게 타는 사랑. 3434. 저 창공 노을 마루에 임 그리다. 임 그리다. 까치밥은 너무 식상하고. 저 창공 노을 마루에 임 그리다. 임 그리다. 임 그리다. 멍든다. 이런 식으로. 까치밥은 너무 흔해. 자, 늦가을 익어가던 연민이 홀로 남아. 3434. 찬바람 부여잡고 빨갛게 타는 사랑. 3434. 저 창공 노을 마루에 임 그리다. 멍든다. 홍시니까. 괜찮죠? 예. 멍든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3543. 괜찮죠? 예. 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몰래한 사랑이라고요? 영꽃님의 작품. 자, 자, 섬계님, 홍시 단시조 좋아요. 네, 민재님, 물망초님 훌륭하십니다. 여러 번 시조 쓰실 수 있는 비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주겠냐고, 비법인데. 안 알려준다고. 네. 아, 줄리님, 홍시 시조 좋아요. 물망초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물망초님, 네, 완벽크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예, 고맙습니다. 별풍선 쏴줘서 고마워요. 네, 네. 바닷가에, 통나무 집을 모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별풍선을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통나무 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호님, 시조시신 멋져요. 네, 물망천이,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영꽃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자, 영꽃님의 몰래한 사랑이요. 몰래한 사랑. 몰래한 사랑이라고. 자, 교정본입니다. 막루 위에, 내는 올 필요 없지.
망루 위에 기다림 세워놓고, 할미꽃, 할미꽃, 할미꽃 두 손 모아, 할미꽃 두 손 모아, 아, 씨앗처럼 받은 가난, 금음달이 비수처럼 꽂혀, 꽂혀, 금음달이 비수처럼 꽂혀, 바람 타며 지그시 바라본다. 이렇게. 깊이 물든 그리움, 나직이, 깊이 물든 그리움, 나직이, 그리움, 그리움, 허둥지둥 보내남부,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해, 답답한, 답답한 슬픔, 슬픔, 송이송이, 송이송이, 아,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송이송이, 이런 사랑, 아리다, 이렇게. 괴로움과 상은, 아, 상은 가만히 맡기고, 이렇게. 상은, 상은 가만히 맡긴 채, 아, 맡긴 채, 천년의 발걸음, 갈무리, 갈무리, 갈무리 하는 길들임, 천년의 발걸음, 갈무리 한다. 새붉은 노래 곱씹어, 곱씹어, 아, 곱씹으며, 곱씹으며, 아, 기진맥진한 달빛에, 달빛은 달빛, 기진맥진한 달빛에 허리 구부리고, 허리 구부림, 허리 구부리고, 구부리고, 새붉은 노래 곱씹으며, 기진맥진한 달빛의 허리, 허리, 기진맥진한 달빛의 허리, 새붉은 노래 곱씹으며, 새붉은 노래 곱씹으며, 기진맥진한 달빛의 허리 구부리고, 여기저기 터져 매달리는 몸부림, 하나같이, 몸부림, 하나같이 있으면 여기저기 터져 매달리는 몸부림. 대롱대롱 영롱 영롱이 몸부림 영롱이 영롱이 이슬 맺힌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몰래한 사랑 나와보세요. 짠. 나와봐. 몰래한 사랑, 연꽃. 망루 위에 기다림 세워놓고, 할미꽃 두손 모아 씨앗처럼 받은 가난. 금음달이 비수처럼 꽂혀 바람 타며 지그시 바라본다. 깊이 물든 그리움, 허둥지둥 포내남부. 말 못해 답답한 슬픔, 송이송이 잃은 사랑, 아리다. 상은 가만히 맡긴 채, 천년의 발걸음 갈무리한다. 새붉은 노래 곱씹으며, 기진맥진한 달빛에 허리 구부리고, 여기저기 터져 매달리는 몸부림, 영롱이 이슬 맺힌다. 됐죠? 네, 아리랑님, 교수님 오래 사세요. 통나무 집에서 사시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맞아, 맞아. 통나무 집 살려면 힘들겠어요. 아, 돈을 모아야지 사는데 돈이 안 모아져요. 네. 송호님, 시시 멋집니다. 네. 숨겨님, 몰래한 사랑 시 좋아요. 영꽃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시시 멋집니다. 영꼬님,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줄리님, 시신 표현 멋져요. 민재님, 영꼬님 몰래한 사랑이 영롱한 이슬이 되네요. 네, 물망초님, 몰래한 사랑이 더 뜨겁네요.
예쁜 사랑 멋져요. 영꽃님, 섬계님 격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첫눈입니다. 야, 어제 첫눈이 왔어요. 네. 쬐끔 왔어요, 쬐끔. 감질맛 나게 왔어요. 자, 아, 시입니다. 형국님의 첫눈입니다. 잠든 붙여도 되죠. 잠든 나뭇가지 흔들어 깨우는 미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련한 사연 담아. 아련한 사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연 담아. 깊은 밤, 송이송이 꽃, 송이송이 꽃 피우고 있다. 이렇게. 사각거리는 대숲, 대숲에 고요. 사각거린다 해놓고 고요요. 대숲에, 사각거린다 해놓고 고요라고? 그냥 대숲에 고요. 대숲에 고요. 사각 두들기니,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 가슴, 하얗게 덧칠하며, 밤새 설레는 마음, 다 토닥거리고 있다. 토닥거린다. 밤새 설레는 마음, 토닥거리고 있다. 이렇게. 살인문에 기대어 서 있는, 기대어 서 있는 그리움자락. 수런수런 쏟아내리는 보고픔 퍼 날리고, 목적까지 차오르는 절절함 쌓여만 간다. 강아지 발자국에 낭만 채워놓고, 저 깊디 깊은 곳, 줄 튕겨 올린 추억, 눈사람 만들며, 동심의 날에 펼친다. 순수한 숨결이 바람 타고 내려와 하얀 속살 뒤집었다. 낙하채는 처 몸짓 순백의 영혼에 순백에 또 순수도 있고 순백도 있고 영혼의 지친 영혼에 화음 퍼무려 다독인다. 가슴 시린 사랑 차곡차곡 묻어두고 기러기 날갯짓에 조각나버린 추억. 바람벽 타고 흐르는 고독이 달래고 있다. 이래도 되겠죠? 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자, 첫눈입니다. 첫눈. 깊은 곳이라고? 깊은 곳? 깊디 깊은 곳. 이렇게?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눈.
첫눈, 형국, 잠든 나뭇가지 흔들어 깨우는 미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연 담아 깊은 밤 송이송이 꽃 피우고 있다. 대숲의 고요 사각사각 두들기니 까맣게 타버린 가슴 하얗게 덧칠하며 밤새 설레는 마음 토닥거리고 있다. 사림문에 기대어 서 있는 그리움자라 수런수런 쏟아내리는 보고픔 퍼날리고 목젖까지 차오른 절절함 쌓여만 간다. 강아지 발자국에 낭만 채워놓고 저 깊디 깊은 곳 줄 튕겨 올린 추억 눈사람 만들며 동심의 아래에 펼친다. 순수의 숨결이 바람 타고 내려와 허연 속살 뒤집었다 낙하채는 처음 몸짓 지친 영혼에 화음 퍼무려 다독인다. 가슴 시린 사랑 자국자국 묻어두고 묻어두고 자국자국 묻어두고 기러기 날개짓에 조각나버린 추억 바람벽 타고 흐르는 고도 달래고 있다. 지금 가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가슴 여기 가슴 하얗게 까맣게 타버린 가슴 하얗게 덧칠한 이때 가슴이 있고요. 자 이때 가슴이 하나 나와요. 근데 또 여기 가슴 시린 사랑 그냥 시린 사랑 예. 시린 사랑 차곡차곡 묻어두고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누가 남았나요? 자. 자, 요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고향집 안 했던 것 같은데. 고향집 안 했죠. 예. 자, 교정권입니다. 고향집인데요. 가을 낙엽, 뭐, 가을 안 해도 낙엽 떨어질 때, 이렇게, 쓸쓸한 바람, 불어대니, 아, 때묻은 문고리가, 꽃꽃이 멈춰서, 꽃꽃이 멈춰서서 하염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가버린 저 서글픔 다독일 수 없어 가슴결에 부는 바람 사그락. 사그락거리며 가까스로 표류하며 흐른다. 가버린 저 서글픔 다 독일 수 없어 가슴결에 부는 바람 사그락사그락 표류하며 흐른다. 이렇게 우뚝 선 집안채 네? 우뚝 선 집안채 다 내준 마음 자락 추스리며 추억 한 줌 보듬고, 간간이, 사림문 바라본다. 아까 바라본다 썼죠? 여기 바라보고 있다 썼잖아. 바라보고 있다 썼으니까, 쳐다본다. 보듬고, 간간이, 사림문 쳐다본다. 고요가 내려 깔리고 길고 긴 고독만 토사리니 돌아온다는 언약의 갈증으로 눈시울만 적신다.
비바람 몰아치면 침묵 해집다. 응? 아, 침묵 해집다. 아, 침묵 해집다. 아, 다독이며 아, 사색에 밀어. 사색에 밀어. 사색에 밀어. 사색에 밀어로 속삭이는 사색에 밀어. 사색에 밀 도닥이며 사색의 미녀들이 속삭이는 시간 속으로 잠긴다. 숨죽여 밤 지새우는 동그란 눈동자. 지새우는 크리움. 숨죽여 밤 지새우는 크리움. 크리움. 밤 지새우는 크리움, 헝클어진 숨결 훨훨히 털어내고, 햇살하고 이게 빛이 겹치잖아요. 고운빛 맞으려, 맞으려, 고운빛 맞으려, 그리움, 고운빛 맞으려, 길 나선다, 뭐 이런다든가. 밤치새우던 크리움, 헝클어진 숨결 호로리 털어내고, 곰비 맞으러 길 나선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집입니다. 고향집이요. 나와보세요. 고향집, 송은. 낙엽 떨어질 때 쌀쌀한 바람 불어대니 때묻은 문고리가 곳곳이 멈춰서서 하염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가버린 저 서글픔 다독일 수 없어 가슴결에 부는 바람 사그락사그락 표류하며 흐른다. 우뚝 선집한채 타내준 마음자락 추스리며 추억 한줌 퍼듬고 간간이 살인문 쳐다본다. 고요가 내려깔리고 길고 긴 코동만 도사리니 돌아온다는 언약의 갈증으로 눈시울만 적신다. 비바람 몰아치면 침묵 헤집다 다독이며 사색의 미로들이 속삭이는 시간 속으로 잠긴다. 숨죽여 밤 치새우던 그리움 헝클어진 숨결 홀홀이 털어내고 곰빛 맞으려 곰빛 맞으러 길 나선다. 됐죠? 네. 아리랑님 첫눈 시시 멋져요. 네, 물망천님 첫눈보다 더 아름다운 사색의 눈더 멋져요. 줄리님 시심 시적 영상화 멋져요. 줄리님 뒷가시가 남았다고? 네, 뒷가시가 남았다고. 섬겨님 고향집 시 좋아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영권님 시심 좋아요. 민재님 송원님 사색의 미로들이 속삭이는 시간 좋아요. 네, 꿈백님 문우님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물망천님 교양집은 언제나 시린 아픔의 추억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여운으로 흘러요. 여신보다 더 절실한 시신 멋져요. 줄리니 시신 표현 좋아요. 아리랑님 고향집 시신 멋집니다. 네,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줄리님의 디카시가 있다고요? 네. 자, 이것을 무청 컨테스트라고 해놨는데요. 무청을 쓰면 안 되죠. 그냥 컨테스트만 써야지. 예, 교정권. 빨랫줄에 펼쳐진, 시래기 치맛자락. 시래기 치맛자락. 뭐야. 뒤를 공급하는 양자라고 이건 안 되지. 응? 빨랫줄에 펼쳐진 시래기 치맛자락.
치마자랑 빨래줄이겠죠? 빨래줄에 펼쳐진 시래기 치마자랑 컨테스트니까 컨테스트가 컨테스트라 컨테스트 컨테스트 영모 기능 실력 따위를 겨루기 위해 열리는 대회 빨래줄에 펼쳐진 시래기 치맛자락 치맛자락 시래기 치맛자락 대회 치맛자락 대회가 한창이다 이렇게 하지 컨테스트 빨래줄에 펼쳐진 시래기 치맛자락 대회가 한창이다 이렇게 이게 낫겠죠? 예. 자 이게 낫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데요. 자 이거를 주고요. 어이구. 자 이거를 주고. 성급한 골든벨 그랬네요. 골든벨. 성급한 골든벨 할 필요 없죠. 그냥 골든벨 해도 되죠. 에이, 조정번, 네. 따스한 봄의 피라고 짧게 이발해준 개나리.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추운 겨울에 피었는고 이렇게 했는데 골든벨 따스한 봄의 피라고 따스한 봄 맞으라고 짧게 이발해준 개나리 따스한 봄 맞으라고 따스한 봄 맞으라고 짧게 이발해준 개나리 짧게 이발해준 개나리 울타리 무에 그리 급하길래 한겨울에 피었나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가지고 자 골든벨 아 줄리윤 따스한 봄 맞으라고 짧게 이발해준 개나리 울타리 왜 그리 급하길래 한겨울에 피었나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채팅창에 누가 글 올린 것 같은데 아까 채팅창에 이게 뭐예요? 시조인가요? 시조에 자 시조가 올라온 것 같은데 뭐야? 군고구마요? 자, 군고구마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리랑님의 군고구마요? 자, 아리랑님의 군고구마가 있는 건 뭔가요? 시조인가요? 시조인 것 같은데.
자, 시조예요. 서정본. 자, 시조입니다. 자, 뜨거운 불기운에 얼마나 굴렸는지. 팽팽한 뽀얀 피부, 거무죽죽 변해가도, 마음속 말랑말랑한 속살, 달콤하게 익는다. 군불에 이곳저곳 얼마나 되었던지, 딱딱한 검은 끼는 불 속에 내려놓고, 말랑한 노란 속살로, 감겨온다, 달콤이. 이랬네요. 군고구마. 노란 속살, 마음속 말랑한 속살, 달콤하게 익는다. 뜨거운 불기운에 얼마나 굴렸는지. 뽀얀, 평평한 뽀얀 거무죽죽 변해가도. 뜨거운 불기운에 얼마나 굴렸는지. 딱딱한 검은 끼는 불 속에 내려놓고, 마음속 말랑한 속살, 달콤하게 익는다. 뜨거운 불기운에 얼마나 굴렸는지. 3434. 딱딱한 검은 끼는 불 속에 내려놓고, 마음속 말랑한 노란 속살만, 마음속 노란 속살만 달콤하게 익었다. 달콤하게 노란 마음속 노란 속살만 달콤하게 익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자, 군고구마 알이랑 뜨거운 불기운에 얼마나 굴렸는지, 딱딱한 검은 끼는 불 속에 내려놓고, 마음속 노란 속살만 달콤하게 익는다. 됐죠? 자, 됐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자, 수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아리랑이 두 가지로 써봤습니다. 줄리엔님, 군고구마를, 둘다 좋은데요. 두 번째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네, 연꽃은 시조, 연꽃님 시조 좋아요. 멋져요. 민재님, 아리랑님, 군고구마 속살 아리랑님 마음이죠. 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민재님 칭찬이죠. 네, 섬계님, 군고구마 시조 멋져요. 문망초님, 시제를 제쳐놓고 원문만 읊어도 군고구마 보는 듯 하예요. 네, 송원님, 시조 시신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안젤라 수녀님이요. 수녀님, 수필인가요? 네, 교정본입니다. 세월의 여울물은, 그죠? 세월의 여울물에 식히면서, 기억 속, 추억 속,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어김없이 안젤라 수녀님을 외치는 분들이 있다. 만나면? 뭔 말이야? 봐봐. 세월의 여유물에 식히면서 추억 속,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누구를 만나? 안젤라 수녀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나면, 수녀님을 외치는 분들이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뭔 말이야? 수녀님을, 응?
세월의 여유물에 시키면서 세월의 여유물에 시키면서도 촉 속에서 안젤라 수녀님을 외치는 분들이 있다, 찾는 분들이 있다. 촉 속에서 찾는 분들이 있다 이래야지. 그때마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길을 알아주는 것이고, 친근감을 표현해 준 것이라, 여겨,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진다. 홀로 걷고 있는 달. 달은 오늘따라 모든 걸 잊게 한다. 더디고 힘든 걸음새로, 걸음걸이로 꺽꺽 소리내어 본다. 염자 정도의 통증이지만 전신에 가까워서 나는 노동은 무리다. 나에게 있어 노동은 무리다. 밤새 통증으로 인해 독서하고 살포시 살다가 이렇게 시인이 되었다. 요즘에 시인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낸다. 매일 아침 느릿느릿 걸으면서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귀에 익은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정오, 언제나 어느새서 어? 아, 언제, 어느새 정오가 된다.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 정오가 된다. 정오가 된다.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할때 토시 하나, 토시 제시, 토시 하나, 숫자 하나까지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마음고생하기보다 그냥 내가 준비한 만큼 충분히 만족하는 시기다. 매우 낙천적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낙천적이다. 세속에 복귀한 지, 지는 시간 개념일 때는 떨어져요. 15년, 복귀한 지 15년, 얼마 만이었던가. 나를 부르는 그 음성. 지금은 상부상조 없이는 생활이 안 뛰고 되는 사인을 뒤로하고 그때 어깨에서 전해오는 따스함에 마음이 풀리면서 지금까지의 긴장의 끈도 풀어지고 말았다. 정면으로 눈길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는 오랜만. 정말 나누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내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솟았다. 충만감이 가득 차 있었다. 더더욱 마음이 든든해. 쉴새 없이 콩콩거려. 든든해. 더더욱 마음이 쓸데없이 콩콩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꾸역꾸역 걱정과 연민의 눈동자는 내 젊은 날의 초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번 일렁이기 시작한 흐름은 좀처럼
점처럼 멈추지 않고 사색하고 사색하고 사색하며 혼자서 한껏 숨을 토했다. 그 따스한 사랑의 힘으로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을 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어딘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박수 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려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어김없이 안젤라 수녀님을 외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불릴 때 나는 정말 기분이 좋다. 그만큼 내가 사랑, 뭐요? 반복됐는데? 이거는 반복됐구만. 반복됐는데? 반복됐어. 여기도 반복되고. 여기도 반복되고. 여기도 반복되고. 반복됐어요? 반복된 거를 왜 보냈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네. 자, 끝났습니다. 네, 반복됐네요. 네, 반복됐습니다. 반복된 걸할 필요 없죠. 네, 수필인데. 자, 여기서 끝났네요. 네. 자, 아리랑님, 줄리님, 영꼬님, 섬개님, 물망쳐님, 격려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송원님,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안젤라 맞습니다. 영꼬님, 길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지인들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네, 반복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 반복되는 걸왜 보내? 네네. 자, 오늘은, 자, 여러분, 다한것 같은데요? 네. 다한것 같습니다. 네, 다한것 같습니다. 예, 아리랑님의 군고구마 했고요. 줄리님의 내 사랑 했고요. 줄리님이 디카시 골든벨 했고요. 줄리님의 디카시 컨테스트 했고요. 오뚜기님의 한 장의 달력 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첫눈 했습니다. 그리고 섬겨님의 기다림 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뒷동산 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고향집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님의 설공찬전 했고요. 그리고 풀벨님의 호롱불 했습니다. 또 물망초님이 등대 했고요. 네, 철새 했습니다. 그리고 홍시 했고요. 영꼬님의 몰래한 사랑 했고요. 그리고 형국님의 첫눈 했습니다. 그리고 영꼬님의 수필 안젤라 수녀님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작품 다한것 같아요. 자, 줄리님 다 했다고 하고요. 치리님 다 했고, 섬겨님 다 했고, 네. 아리랑님 다 했고, 영꼬님 다 했고, 송호님, 네. 오사행님, 네, 민재님, 송호님, 오사인님 안아줄 거야. 1, 아니면 2. 네네. 민재님은 해줬어요? 민재님? 민재님 1을 해줬나요? 네. 뭐야. 물망초님. 별풍선 한개 선물해줬어. 최초다, 최초. 별풍선 한개 선물하는 거는 최초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정조효 101장 문학상 수상작 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리랑님, 네. 1초 만에 팬가입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도 좀 별풍선 한 개라도 하세요. 별풍선 한 개라도 물망초님처럼 별풍선 한 개라도 아리랑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 나오세요. 네,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네, 물망초님 별풍선 한 개, 아리랑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자, 정조 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 효, 박덕은. 젖은 모래를 키운다. 수없이 얼레도 따끔거리는 울음주머니로 두려움에 이끌려가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진 눈물이 먼 길을 되짚어 가듯 갯벌이 시커멓게 휩쓸리는 동안에도 어쩌자고 빈 집은 떠나지 못한 눈빛만 가로눕히는지 살 밖으로 빠져나간 발자국들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가슴은 한쪽으로만 무거워진다. 불구의 목숨이라도 두근두근 따라나선 지 오래 헛것처럼 당신 가는 그곳 오늘도 서성거린다. 그리움 속으로 까마득히 소외된 시간은 묵은 막을 모래 위로 켜켜이 쌓아가고 수평선 안쪽으로 번지는 노을은 깊어지는 채 무게로 점차 가라앉는다. 온몸을 울려 흰빛으로 남을 먼 훗날 상은 아물어가는 지상의 밤은 그때서야 모든 걸 환히 읽어낼 수 있으리.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영러님, 줄리님, 민재님, 치리님, 섬계님, 영꽃님, 송호님, 아리랑님, 오사영님, 꿈고박이백님, 물망초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첫사랑님, 아리랑님, 영꽃님, 물망초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쇼.